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김대중이야. 김대중은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이자 거짓말의 달인으로 입만 열면 구라가 자동으로 튀어나온다는 입벌구의 대표주자야. 그런데 김대중은 그쪽 출신에게는 동교와 같은 분이라 너무 심하게 까면 채널 날아갈 수 있으니 오늘은 최대한 순한 맛으로 해야 할 것 같아. 그렇다면 더 대중스톤 미스터 김절뚝 도요다 다이주 행량금 제갈 대중 선생에 대해 한번 얘기해볼게. 대중이는 거짓말의 달인답게 출생부터가 미스터리 그 자체인데 호적상에는 김혜김씨, 김우식과 장로도 사이의 둘째로 출생했다 되어 있으나 야사에서는 엄마인 장로도가 첫 남편인 신안군 어부 제갈성도가 병으로 저 세상 가자 형이 제갈성도과 미망이는 티아를 하여 생긴 게 제갈 대중이라는 설이 있는데 더러우니까 빨리 넘어가고 신안에서 탈출하고 목포로 이사가게 된 대중이는 목포공립부에 수석으로 입학하며 창씨개명을 통해 도요다 다이주라는 이름을 부여받으며 광복을 맞이할 때쯤 북부상선 합동조합의 위원장을 맡는데 여기가 당시 전라도의 대표 좌익단체였다고 해. 그러면서 6.25가 바로 터지고 마는데 그때 대중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선을 이끌고 목포 해상방위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무장공리를 초벌하는데 협력항공을 세웠다 라고 본인은 주장했으나 알아보니 전혀 사실이 없는 쓴 개구라였어. 전쟁이 끝나고 장인의 권위로 정치에 입문한 대중이는 근본이 없어 세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 떨어지고 마는데 이때 고생한 첫 번째 부인이 죽고 지금은 닥터들에와 재혼했다고 알려진 이후후 여사와 재혼하여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민의원에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목포에 출마해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는 대중이는 동료 의원이 내부 폭로로 인해 체포되는 걸 막기 위해 국회에서 시간을 끄는 필리버스터를 장장 5시간 19분을 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며 032의 40대 기수론에 동참하며 바로 대선 후보로 떡상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인기가 과연 대단하여 박정희 왕도 잡을 정도였대. 이주 시절 잘생긴 얼굴과 당시 173cm의 큰 키로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샀던 대중이는 연설 능력이 가히 개베스급이라 광장에서 그의 연설을 단 5분만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집에 갈 땐 웅매트하고 글루코사민 한 박스씩 사서 온다고 유명할 정도였다고 해. 그렇게 44세 어린 나이로 박정희 왕과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게 되는데 박정희 왕은 민족의 번영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황소처럼 일하겠다 하며 고속도로 건설 등 나라 발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중이는 비니비니 근대화냐 고속도로 만들 돈으로 쌀이나 사먹자 공동농업을 하자 등 대갈통 세상 무식한 소리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차이로 낙선하게 돼. 와, 이때 대중이 당선됐으면 나라 좋댔겠다. 그 후에도 잘나가던 대중이는 예비군 전면 폐지와 북한과의 문화교류 등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선넘는 발언을 하고 다니다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뒤질 뻔했는데 이땐 한문철 변호사 9살 때라 범인은 못 밝히고 대중이만 겨우 살아남아 이때 후유증으로 지팡이 절뚝이 신세가 되고 말어 이후로는 완전히 빨갱이로 찍혀버리며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대중이는 가택에 연금 내며 10여 년을 존버하며 지내다 박정희 왕이 죽고 연금이 풀리며 삼김과 함께 누가 대통령이 될까 서로 견제하다 전당가한테 정권을 내주고 말았는데 이때 또 1급 팔갱이 제목으로 끌려가 오지게 두드려 맞자 이번에는 뼈 맞았는지 못 참겠던 대중이는 전당가한테 살려달라 편지를 한 통 쓰게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악마문이야. 소녀감성 엔젤 좋아하는 악마문의 문장에 눈물을 흘리며 국내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풀어주며 미국으로 망명을 보내버리는데 2년 만에 복귀하여 직접 정치는 하지 않지만 제1야당의 대부 역할을 맡으며 정치를 재개하기 시작해 그러던 중 5050이 막을 내리고 직선제가 실시가 되며 032와 단일화 도킹만 성공하면 노태우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대중이는 역시 고향 통수를 발휘하며 032의 뒤통수를 때리매기고 대통령에 출마 덕분에 둘 다 광탈하며 민주화 동지들에게 개쌍욕이란 욕은 다 처먹으며 진짜 세상에 찾아갔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원 갈라치기를 통해 지역감정을 선거에 지각용하다 대구 유세에서 돌맞아 뒤질 뻔했는데 이때 그 유명한 꿈떡마쇼가 나오게 된 거야. 여러분 꿈떡마쇼!
그렇게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대중이는 13대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등극하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 확신했었는데 이번엔 032의 3당 합당 선통수에 자기가 당하면서 또 대권에 실패하고 말어 이제 나이도 어느덧 70이다 든 대중이는 은퇴를 선언하며 정치계 역사상 제일 유명한 구라를 치게 되는데 바로 정치하네요 정치 안해요야 이 말은 지금까지 정치계의 바이블로 통하며 정치를 안 한다는 말은 무조건 하겠다는 말에 효시가 되며 현재까지도 널릴 쓰이고 있어 그렇게 다시 돌아온 대중이는 정말 칼을 갈고 대선에 임하였는데 미국의 클린턴 정권교체 사례를 분석하여 DJ GOC 노래를 선거송에 쓰는 등 파격적인 젊은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희대의 개트로 2인제 경선불복이 이루어지며 한나라당의 표가 나뉘게 되면서 1.6% 차이로 원주보수 이회창을 이기며 꿈에 그리던 정권교체를 대통령 사수만을 해내고 말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저를 위해서 가니라 나라를 위해 노력을 해달라는 말로 정권을 시작한 대중이의 첫 번째 과제는 단연 IMF 극복이었는데 재계 4위인 대우그룹과 삼성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빠꾸 없는 딜들을 하며 빠르게 IMF를 조기 탈출한 대중이는 여세를 몰아 IT 및 벤처에도 크게 투자했는데 이때 초고속 인터넷을 스타 세계 챔피언 3당 이기석과 함께 전국에 쫙 깔아 지금의 IT 최강국의 인프라를 구축했어 그리고 본가인 도요다다이주의 이름에 맞게 일본 문화 개방도 대중이가 처음 시작하는 등 의외했던 것보다 정권을 잘 이끌어 그래도 정치 짬밥 40년 괜히 먹은 거 아니다라 생각할 뻔했지만 살만해지니까 또 예전 버릇 못 버리고 빨간맛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2002년 월드컵 당시 벌어진 제2형 평해전에서 대한민국 장병 6명이 북한군 항포사격에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 싫었던 대중이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폐막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대북 포용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 말은 군인들 몇 명 죽은 거 가지고 일 크게 만들지 마라 라는 말 그 자체였으며 북한 그대로 놔두면 딱 굶어 죽기 좋았던 시기에 소떼랑 쌀을 무상으로 보내주면서 핵까지 만들 여력을 제공하였는데 당시 북한이 핵 개발할 이유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였지만 떡하니 개발하면 하는 말은 아따 시방나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약속을 지키기 못한 것이란께 하며 순삭 웃음 짓는 걸 보면 진짜 전두환이 찾아가 문어대갈 통 때리면서 이딴 새끼 왜 살려줬냐고 성역받고 싶을 정도야 그러면서 정권 말기에 아들들의 비리 측근들의 비리가 메가통급으로 터지며 퇴임하게 된 대중이는 그래도 다행히 우연히가 정권을 이어 받아 아들들이 깜빵에 가는 선으로 마무리되며 남은 평생을 휠체어에서 지내다 우연히 먼저 사바세계 가자 순상울음으로 울부짖다 본인도 3개월 뒤인 2009년 8월에 사망하게 돼 구체적인 자익 활동과 대북 송금 등으로 많은 사람들은 빨갱이라 용서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오랜 기간 동안 김대중 정신 아래 모두를 뭉치게 만드는 그의 큰 그릇과 자신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고 걸어온 그의 정치 인생을 보면 지금처럼 족밥같이 정치하는 많은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도 사실일 것 같아. 하지만 현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인 북핵 문제, 지역감정, 여성노출범 등 해결 불가능인 제일 큰 문제 모두 만든 장본인임을 보면 확실히 이 새끼는 진짜다라는 생각을 하며 역시나 지옥에선 굳이 행복하게 보내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